자일링스, 초소형 및 고성능 엣지 컴퓨팅을 위한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비용 최적화 포트폴리오를 통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확장, 적응형 컴퓨팅 부문의 선두주자인 자일링스는 초소형 및 지능형 엣지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기반 시장을 위해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칩 스케일 패키지보다 70% 더 작은 폼팩터로 구현된 새로운 아틱스 및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디바이스는 산업 및 비전, 헬스케어, 방송, 컨슈머, 자동차 및 네트워킹 시장에 보다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다. 16나노미터 기술에 기반한 세계에서 유일한 하드웨어 적응형 비용 최적화 포트폴리오인 아틱스와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디바이스는 TSMC의 최첨단 인포 패키징 기술로 제공된다. 인포 패키징을 이용하는 아틱스 및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디바이스는 소형 패키지 옵션을 기반으로 높은 컴퓨팅 밀도와 뛰어난 와트당 성능 및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지능형 엣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자일링스의 제품 라인 관리 및 마케팅 담당 수석 디렉터인 서밋 샤는 소형의 지능형 엣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장 작은 폼팩터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의 컴퓨팅 밀도와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세싱 및 대역폭 엔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새로운 비용 최적화 제품은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는 자일링스의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FPGA와 MPS OCI 아키텍처와 검증된 생산성을 활용하여 성능을 개선한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밝혔다. 아틱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군은 생산성이 검증된 FPG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현되었으며 첨단 센서 기술을 이용하는 머신 비전과 고속 네트워킹 및 초소형 8K 지원, 비디오 방송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매우 적합하다. 아틱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는 네트워킹, 비전 및 비디오 분야의 새로운 첨단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16GBPS의 트랜시버와 동급 최상의 DSP 컴퓨팅 성능을 제공한다. 비용에 최적화된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는 새로운 ZU1과 생산성이 검증된 ZU2 및 ZU3 디바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인포 패키징 타입으로 제공된다.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군 중 멀티 프로세싱 SOC 라인에 속하는 ZU1은 인베디드 비전 카메라와 AVoIP 기반 4K 및 8K 지원 스트리밍, 휴대용 테스트 장비와 컨슈머 및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산업 및 의료용 IoT 시스템과 엣지 연결을 위해 설계되었다. ZU1은 소형의 컴퓨팅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구현되었으며 이기종합 프로세서 기반 멀티코어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으로 구동된다. 또한 더 높은 컴퓨팅 성능을 위해 범용 풋프린트 기반 패키지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 새롭게 추가된 아틱스 디바이스와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군의 확장을 통해 자일링스 포트폴리오는 하이엔드 버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에서 미드레인지 킨텍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및 새로운 비용, 최적화 로우엔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디바이스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이 동일한 자일링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설계 투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시장 출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보안은 자일링스 설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비용 최적화, 아틱스 및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제품군 또한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포트폴리오에서 제공하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 RSA4096 인증과 AES-CGM 복호화 및 디파 보호 조치를 비롯해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일링스의 독보적인 보안, 모니터 IP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방위산업 및 상업용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모든 보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첫 번째 비용 최적화, 아틱스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디바이스는 2021년 3분기에 생산될 예정이며 비바도 디자인 소프트와 바이티스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툴린 올해는 여름에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ZU1 디바이스는 올해 3분기에 샘플이 제공되고 툴린이 분기에 지원되며 확장 포트폴리오의 대량 생산은
올 4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